우리 뼈까 씨 정말 요즘에 물오른 입담으로 정말 예능 섭외 1순위입니다. 정말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불러주시니까 또 신기해요. 막 왜냐면 항상 뭔가 저를 잘 안 불렀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요즘 너무 많이 불러주니까 이상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신지 씨하고 김종민 씨 반응은 어때요? 아, 얼마 전에 만났는데 원래 야 뺄까 이러는데 어 대세 이러는 거예요. 뭐야 그랬더니 막 종민 형이랑 신지가 약간 그렇게 야구리더라고요. 대세 이러면서. 네. 그래서 완전 지금 이제 대세로 굳히면서 완전히 홀로 우뚝 서겠다면서 솔로 앨범을 냈다. 홀로? 네, 얼마 전에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. 두 개예요. 두 개. 클로즈 마이 아이즈랑 클로즈 마이 아이즈. 아, 바람이 달빛이. 바람이 달빛이. 제가 말하고도 약간 웃겨요. 제목을 너무 그때 예전 아티스트병 걸렸을 때 지어낸 거라. 네. 바람이. 네, 이게 사실 20대 때 만든 곡들로 채워졌거든요. 그때 만든 곡들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. 아, 열심히 하겠네요. 아, 저는 뭐 예능에서 워낙 백가 씨를 자주 봐서 너무 반가운데. 네. 어머님은 사실 처음 뵀는데 오늘이 어머니 은퇴 방송이라면서요. 어? 오늘이요? 하도 좋은 것도 아니고 지네들 욕먹고 한 거를 신나가지고 집안에 비리랑 비리는 다 나가서 자랑해갖고 그게 진짜 요즘 대세 아닌 대세가 됐는데 예. 이제는 내 몫은 여기까지구나. 이제 이 새끼를 집에서 조져야겠구나. 다시는 집안일 나가서 밝히지 못해. 웃으면 안 되는데. 네. 아, 이렇게 네. 재밌으신데. 이렇게. 안 되겠어요, 이제는. 아, 저도. 그래도 엄마 방송인데 조진다니. 혼을 낸다고 해야만. 아, 혼을 낸다. 혼꾼형을 낸다. 음색을 자꾸 드러나서 내가 할 수가 없다니까.